짱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 실력 다지기 하도록 할게. 자, 11번 x제곱은 4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제곱은 4x.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a만큼 y 대신에 y-a 대입. 1학년 때다 배운 거. 자, y는 x 플러스 3과 접한대. x 플러스 3과 접한대. 뭐 이거는 그냥 판별식 써주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그지? 자, 이걸 여기다 넣으면 불편하니까, 자, x는 y 마이너스 3. 알겠지? 물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는데 그냥 판별식 쓰는 게 간단하잖아 이거는, 그지? x는 y 마이너스 3.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ay 플러스 a제곱은 4, x가 y 마이너스 3이래. 됐지? 자, y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에 y, 마이너스 4y로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2가 0이야. 접하니까. 얘하고 접하니까 판별식 D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A제곱 없어지고 4A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0, A는 2네. 그냥 이렇게 접한다니까 판별식 간단하게 쓰자. 자, 12번. 포물선 얘와 얘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 할 때, 선분 PQ의 길이가 4가 되도록 하는 상수캔. 자, y제곱은 4x. 그냥 뭐 제대로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P가 1이니까. 뭐 요런 식으로 돼 있겠지. 근데 y는 x 플러스 k가 뭐 y는 x 플러스 k가 두 점에서 만난대. 얘 p 아무렇게나 두는 거지 뭐. PQ의 길이가 4가 돼야 된대. 얘가 4가 되더라. PQ의 길이가. 그럼 얘는 뭐야? x1, 간단한 걸 항상 두는 거지. x1 플러스 k고. 얘는 y1, 아니 y1이래. x2, x2 플러스 k로 두고. 그러면 둘이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잖아. x1하고 x2는. 둘이 연립하면. 그러면 y제곱은 4x하고. y는 x 플러스 k하고 연립하면 x 플러스 k의 제곱 4x,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k제곱은 0이고. 됐니? 그럼 두 건의 합은, 자, 이것의 두 건이 교점에 x 좌표거든. 알겠지? 두 그래프의 교점에 x 좌표가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이고, 그다음에 x1 곱하기 x2는 그냥 k제곱이네. 자, 그럼 그리고 하는 공식. 루터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도 똑같네? 그치? 똑같잖아. k 없어지니까. 두 배의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x1 더하기 x2의 제곱 마이너스 4x1, x2잖아. 얘는.
1의 제곱 4의 k-2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4의 k제곱 그러면은 4k제곱하고 없어지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6k 플러스 4, 16. 자, 이렇게 되니? 자, 얘 대신에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구만. 자, 됐지? 근데 얘가 뭐래? 4래. 양변을 제곱해주면 양변을 제곱해주면 얘는 16. 됐지? 그러면 1, 8, 16K는 8이잖아. K는 2분의 1. 알겠지? 금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난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라는 거. 항상 함수와 방정식 간의 관계. 알겠지? 자, 13번. 예에서 예의 근두 접선이 수직일 때 k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아, 두 접선이 수직이다. 그러면 이제 기울기 m을 가지고 그지 공식을 써볼까? 자, 얘 4로 나눌까? 그러면 1분의 x제곱, 4분의 y제곱은 1이지? 4로 나누면.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됐지? 자, 근데 얘가 뭘 지나? k,0을 지난대. 맞니? k,0을 지난대. 그러면 마이너스 mk 뿔마 m제곱 플러스 4 양쪽을 제곱하면 m제곱 k제곱은 m제곱 플러스 4.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에 m제곱 마이너스 4는요, 그두 접선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그치? m1 곱하기 m2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니?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것뿐의 이거.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4가 되면 되지. K제곱은 5. 알겠지? 딱두 접선이 수직이다? 아, 기울기 M을 가지고 공식을 쓰는 게 좋겠다. 알겠지? 자, 14번. 쌍곡선 얘와 얘가 있대. X축 위에 있지 않은 이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직선 AP가 수직이래. 그래 보자. 자, 1이니까 X축에 있고, 자, 자, A가 2니까 얘가 2, 뭐 얘, 마이너스 2. 그지? 그 다음에 뭐4 더하기 1은 5니까 루트 뭐 대충 마이너스 루트 해놔놓고 그냥 대충 그려놓고 자 x가 0보다 크대 x가 0보다 크대 그러니까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3,0이 있대 뭐, 3은 요점 있다 치고, A, 0이 있다. X축 위에 있지 않은 이 쌍곡선 위에 점 PS의 접선과 AP가 수직이래.
뭐 요런 식으로 되겠지. 얘 P고 P에서의 접성과 그지? 이렇게 되어 있대. 얘는 수직이래. 그러면 얘가 우리가 X1, Y1이라 놓을까?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자, 4분의 그냥 바로 할게. X1, X. 자, 이 정도는 자, 공식을 아니까. Y1, Y는 얘 접선의 방정식이야. 됐지?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봐. 얘 기울기를 보자고. 기울기. 그러면 y1 y는 4분의 x1 x 마이너스 1인데 기울기만 보면 돼. 자, y는 4y1분의 x1 x 마이너스 y1분의 1인데 기울기가 뭐니? 얘지. 그지? 그럼 얘 기울기는 뭐야? X1 마이너스 3분의 X1 마이너스 3분의 Y1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역수가 돼야지. 마이너스 X1분의 4Y1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요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저 위에 점이잖아. 4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1. 이것하고 이두 개면 되지 않을까? 그지? 자, x1, y1. x1, y1은 자, 마이너스 4. 뭐야, 이거? 약분하면 되네. 그지? 그지? Y1은 약분하면 되네. 이렇게 되네. 그래서, 4X1. 4X1 마이너스 12는 4x1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x1. 5x1은 12. 5x1은 12. x1은 5분의 10이네. 뭐 이리 간단해. 뭐 얘도 필요가 없구만. 알겠지? 그냥 간단해.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구하고, 얘네 기울기는 그치? 두점 사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구하니까 금방 나와버리는데. 알겠지? 자, 15번. 점, 여기에서 얘의 건두 접선의 접점을 QR이라 한다. 이두 접점 QR을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점 P와 L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자, 접점. 뭘 그냥 하나로 X1, Y1이라 놓을게. 하나로. 알겠지? 하나로 놓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Y1, Y는 그지? 8의 2분의 X 더하기 X1이라 했지? 항상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네, 마이너스 2,3을 지나잖아. 마이너스 2,3을 지난다고. 됐니? 그러면 3y1 는 4x1 마이너스 8. 알겠지? 그러면 얘는 Q가 이렇다면 R은 당연히 이거일 거 아니야.
그 다음 얘로 바뀔 거고. 따라서 그냥 3y는 4x-8에 위에 놓여 있는 점이에요, 둘은.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접점을 그냥 x, y로 두면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그 접점이 두 개니까 x1하고 x2를 쪼개는 거지. 그래서 4x-3y-8은요. 얘 두 점이 x1하고 x1, y1하고 x2, y2야. 알겠지? 자, 접점을 하나 두고 구하니까 이리 나오더라. 그럼 나머지 하나 접점은 따로 두면 되지. 그거는 이제 뭐 요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1, y1하고 x2, y2는 요 위에 점이잖아. 요 위에 점. 알겠지? 그럼 얘가 L이라고. 얘와 P와 직선 사이의 거리. 아, P. 마이너스 2, 3. 왜? D는 4, 3, 5야. 왜? 16 더하기 9는 루트 25는 5야.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3 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뭐니? 5분의 16, 9, 25. 면 5가 되겠다. 알겠지? 그냥 여기서 바로 요렇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16번. 점 P에서 쌍곡선에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일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점 P에서 쌍곡선에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래. 그러면 기울기를 이용해볼까? 그치? 기울기를 이용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터. 자, 얘가 1이니까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치? 됐니? 자, 그러면 P가 어차피 X하고 Y야. 피라는 게 x, y라고.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 거야. x, y 그렇게. 두 접선이 수직을 했다. 그러면 넘겨서 m에 대한 2차식에서 알겠니?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 알겠지? 넘겨. 자, y 마이너스 mx. 어차피 점 P는 X, Y 대표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라 생각해도 돼. Y 마이너스 M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제곱 밖에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M XY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이제 M에 대한 2차식으로 할 거야. 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 자,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M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자, x,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것분의 이거.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y제곱 플러스 b제곱은 y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여기로 넘길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지.
알겠지? 두 접선이 수직이다? 기울기 m을 가지고 공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x, y로 두고, x, y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m에 대한 2차식에서 근과 계소의 관계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을 이용한 거지. 이것뿐의 예가 마이너스 1. 알겠지? 자, 17번.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 할 때 선분 a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가지고 구하면 좀 까다로워. 알겠니? 그래서 이걸 기울기 공식을 이용할게, 셈이. 자, 알겠니? 그게 기울기가 m이다 보니까 문자가 하나로 줄어. 얘는 문자가 두 개인데 기울기 m을 쓰면 문자가 하나거든. 알겠니? 그래서 y는 m,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터 타원이니까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됐니? 자, 됐다고.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x축과 만난다? y 콜 제로. 얘 0이잖아. x축과 만나는 점, y가 0인 거. 그러면 mx는? 그지? mx는? 그래봤자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루터. 그지? 넘어가봤자잖아. 16m제곱 플러스 4가 되고. 그지? 그럼 x는? m분의. 그지? 여 플러스 마이너스 루터. 16m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지. 얘 콤마 0이야. 알겠지?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y가 0이 지금 x축과 만나는 거 y 0 했고 y축과 만나는 거 x 0. 아하. 그러면은 y 이제 하나 구했고 얘가 a지. x축과 만나는 거 y가 0일 때 a고. 그럼 이제 B가 Y축과 만나니까 X가 0이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터 16M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지. 자, 됐니? 자, AB 하면 루트가 있는데 AB제곱을 먼저 구할게. 알겠지? AB제곱 루트를 벗길게. 자, 제곱. 그러면 m제곱분의 16m제곱 플러스 4 더하기 이거 제곱 16m제곱 더하기 4. 얘가 ab의 제곱이야. 알겠니? 그럼 얘는 뭐니? m제곱분의 16m제곱 16 더하기 m제곱분의 4 더하기 16m제곱 플러스 4. 됐지? 지금 ab의 제곱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이렇게 되면 ab가 되는 거거든. 알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ab 길이로 할게. 그러면 봐. 얘는 루터 m제곱분의 4 더하기 16m제곱 플러스 20이잖아. 그럼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만 따져. 어차피 둘 다 양이지. a 플러스 b는 2 루터 둘이 곱한 거. 알겠니? a 플러스 b는 2 루터 ab잖아. 그럼 약분되고 얘가 16 하고 4, 64니까
8로 나와 안 나와? 8이 16이야 얘가. 얘가 16이라고. 아니 물론 얘가 똑같을 때야. 등호성립 조건은 얘 둘이 똑같을 때야.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16이야. 그럼 16 더하기 20, 36인데 루트니까 6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얘의 네 꼭지점을 이어서 만든 마름모와 닮은 마름모가 이 타원에 외접하고 있대. 타원에 외접하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자, 얘가 4고 얘가 3인 거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 그치? 꼭지점이니까 타원에. 얘 기울기 알 수 있다. 마이너스 4분의 3. X 4증가할 때 Y 3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럼 얘도 기울기가 뭐야? 얘도 똑같지? 아하. M이 마이너스 4분의 3. 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X절편, Y절편 구하면 끝. 알겠니?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A제곱, M제곱이 16분의 9니까 9 더하기 B제곱 9. 얘가 루트 18이니까 3루트이구만. 그럼 얘 하나만 구할게. 얘 하나만 구할게. 어차피 4개 똑같으니까. 그럼 X가 0일 때 3루트 2. 얘는 3루트 2. Y가 0일 때 넘어가면 4분의 3X는 3루트 2고 3분의 4를 곱해버리면 X절편이 4루트 2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넓이는 4312 곱하기 24의 절반. 자, 12, 12, 12, 12, 48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4X. 위에 제1사분면 위에 점 P의 접선이. 얘를 쌤이 X1, Y1으로 놓는 순간 Y1의 제곱은 4X1은 당연한 거. 접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1이다. 보여줄게. 자, 얘 접선의 방정식. 자, Y1, Y는 2분의 X 플러스 X1. 그래서 1, 2다. 그지? 봐. Y가 0일 때, 0일 때, X는 마이너스 X1이잖아. 알아둬.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얘는 X가 0일 때, Y는 Y1분의 2X1이네. 일단 냅둬봐. 얘 Q는, 자, 0, Y1분의 2X1이야. 이 Q. 됐지?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얘 기울기 구해보자. 왜냐면 얘 수직이거든, 둘 다. 됐니? 그럼 Y는 Y1분의 2X 플러스 뭐 Y1분의 2X1인데 얘는 필요 없고 기울기가 얘니까 아하 얘하고 얘하고 기울기가 얘하고 얘하고 기울기 M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Y1이 되겠다. 됐니? 그러면 기울기가 이거고 얘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X절편들 구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Y1 지나는 점. 자, 0, 얘니까. 됐니?
지나는 점 0, 예. 기울기. 됐지? 그러면 얘 x절편은 y가 0일 때잖아. x절편. y가 0일 때. 0이니까 넘어가면 2분의 y1x는 y1분의 2x1. y1분의 2를 곱해주면 y1의 제곱분의 4x1인데 봐. y1의 제곱은 4x1이지?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아하, 얘는 쌤 1,0이네요. 됐니? 자, 됐지? 그 다음에 재활용. 기울기가 얘고 얘를 지난다고.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y가 0일 때지? x절편. 0일 때니까 넘기면 맞니? 그럼 y1분의 1을 곱해주면 그러면 x는 x1 더하기 2네. 자, 얘가 x1 더하기 2, 0인데 얘 길이가 지금 10이래. 얘가 뭐가 돼야 돼? 11이 돼야 되잖아. 얘가 지금 11,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x1이 9가 되는 거지. 그럼 x1이 9면 y1은 그치? 지금 1, 4분면에 있잖아. x1이 9면 y1은 6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얘는 마이너스 9,0. 자, 얘는 y1분의 6분의 2구 18. 얘는 3이 되는 거야. 얘는 3. 자, 얘 넓이를 구하래. 근데 봐. 1대 1이지. 또 수직이지. 아하. 1대 1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1대 2. 넓이의 비는 이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은 1대 4니까 1대 3이 되는 거지. 이 넓이 구해갖고 3배 해주면 끝나. 이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10 곱하기 높이가 3이잖아. 10 곱하기 3에 2. 근데 얘의 3배. 1, 5, 15 곱하기 3은 45. 알겠지? 자, 20번. 자연수 K에 대해서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할 때 얘의 값을 구하여라. 자, K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FK야. 자, 1.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초점. 자, 그러면은 봐. 자, 됐니?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그거 먼저, 점근선 먼저 생각해 볼게. 점근선. 자, a분의 bx니까 y는 x. 잘 봐. 점근선이 이렇게 되면, 예,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요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가 거의 요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타원처럼. 알겠지?
자, 요런 느낌으로 일단 얘가 y는 x를 기준으로 하나 잡아줬다고. 어차피 기울기가 양인 것만 따질 거니까. 점근선이야, y는 x. 근데 얘는 어차피 0, 루트 3을 지나. 0, 루트 3을 지난다고. 됐니? 응. 그럼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얘랑 같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울기가 얘랑 같다면, 얘안 맞나? 얘 요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야? 얘 거의 점근선에 닿기 때문에 안 맞나? 하나밖에 안 만난다고. 기울기가 1이니까 K가 4일 때. 그래서 F4는 1이야. 이게 기준이야. 얘안 만난다니까. 얘 거의 점근선에 닿는다니까. 얘안 만나. 얘 하나 만난다고. 얘도 안 만나지. 그러면 이렇게 될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기울기가 작아졌을 때. 그지? 작아지면 당연히 여기서 맞나 안 맞나? 만나지. 그러니까 F1이나 F2나 F3은 1보다 작잖아. K가 1, 2, 3이면 1보다 작잖아. 얘 1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서 두 개가 되는 거지. 이해 됐지? 그러면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1보다 커지면, 기울기 1보다 커지면, 커지면 이제 봐. 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고 접할 수도 있다. 안 만날 수도 있다. 그지? 따져줘야 돼, 판별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립해주자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4분의 kx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번 1. 자,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k제곱 x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kx 플러스 3. 됐니? 자, 여기에다가 16을 곱해버릴까? 그러면 16x제곱 k제곱 x제곱 16을 곱하면 8 루트 3kx. 16을 곱하면 48이니? 자, 16 곱해서 k제곱 x제곱. 8 루트 3kx. 16을 곱해서 48. 16을 곱해서 16이야. 됐지? 자, 그러면 16 마이너스 k제곱 x제곱. 자. 16 마이너스 K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루트 3KX 마이너스 8 루트 3KX 마이너스 48 넘어오면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됐니? 판별식. 자, B'의 제곱 4 루트 3 K 제곱이지. 자, 4 루트 3 K 제곱이야. 16 곱하기 3, 48 K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지 플러스 64 16K
16 마이너스 K제곱 얘가 0이냐?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이걸 따지는 거지. 됐니? 그럼 48K제곱 마이너스 64K제곱 마이너스 자, 16하면 64지? 마이너스 16K제곱 마이너스 16K제곱 플러스 64 곱하기 16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볼게. 그럼 0일 때 먼저 볼까? 자, 16K제곱은 16 곱하기 64니까 K는 8이야. 아, 얘는 8이야, 8. K는 8이야. 근데 얘는 또 넘어가면서 작아지는 거. 얘는 넘어가면서 작아지는 거야. 됐니? K는 8보다 작은 경우. 얘는 K가 8보다 큰 경우. 이렇게 바뀌는 거지. 됐지?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니까 두 군데서 만나. K가 8보다 작을 때는. 다시 말해. 지금 F5, F6, F7. K가 8보다 작지. 4보다 크고. 얘일 때는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두 개. 알겠지? 그 다음에 F8은 접하니까 한 개. F9, F10은 안 만나. 빵 개. 그래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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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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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하나. 없지. 일곱 더하기 일곱. 14가 정답이 되겠다. 알겠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